안녕하세요, 이만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오면 1대1로 만드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매실 같으면 매실 뭐 100에 설탕 100, 아니면 뭐 오가피 같으면 오가피 100에 설탕 100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청을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.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식초를 만들 수 있느냐,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식초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근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당도계가 있어야 됩니다. 당도계가 보통 이제 1대1로 했었을 때는 그 설탕 고 당도를 재보면 보통 60브릭스가 넘어요. 60브릭스라는 거는 이제 엄청 달달한 겁니다. 막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설탕 덩어리에서는 이 이제 균들이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이 아무리 야무지고 실하다 그래도 발효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묽게 천주기 때문에. 설탕 덩어리인데 얘들은 이제 당을 먹고 살거든요. 당이 지 먹입니다. 예, 그래서 묽게 천지인데 얘들이 뭐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얘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발효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당도를 낮춰줘야 됩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낮춰주는데 보통 이제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술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술 만드는 이제 제일 좋은 당도가 20에서 24브릭스예요. 20에서 24브릭스. 그래서 당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브릭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. 뭐 저도 뭐 쓰기 싫은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. 자, 그래서 20에서 24브릭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셔보면 달달하네. 이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. 아까 60브릭스는 완전히 막 이게 설탕 덩어리네.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. 그럼 24브릭스를 어떻게 맞춰주는데,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억수로 애매합니다. 그래서 당도계가 있어야 돼요. 당도계. 그러면 이제 당도계 이야기를 하게 되면, 그거 어디서 사는데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우리 보고 사가지고 보내달라 이러는데, 아, 이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, 그까지 우리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사는지,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화면이 돼 있죠. 예, 화면이 돼 있으면, 자,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구글을 쓰든 네이버를 쓰든 뭐 상관없습니다. 뭐 네이버로 한번 해보죠. 사람들이 네이버를 되게 많이 쓰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게 치는 거예요. 뭐 당도계 이렇게 당도계를 쳐요. 예,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당도계 쭉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20몇만 원짜리 요런 거 지금 보이죠? 이제 요거는 대부분 국산입니다. 국산은 대부분 디지털이에요. 디지털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비싸요. 예,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. 요거는 이제 대부분 중국산입니다. 요건 또좀 싸요. 네, 요거는 예,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? 예, 요거 한번 보죠. 이거 너무 또 복잡네. 예. 자, 여기 가격이 안 나와 있네. 예. 자,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. 그럼 여기 보면 굴절 당도계 무슨 당도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돼 있죠. 예,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는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. 요런 거는 가격이 싸요. 몇만 원안 합니다. 그래,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지고 당도계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. 근데 요 밑에 이제 요렇게 생긴 거, 이건 전부 디지털이거든요. 디지털은 이제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데 가격이 전 비싸요. 이 집에는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말고 자, 다시 한번더 당도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요. 예, 내려가면 이제 네이버 쇼핑도 있고 왜 이렇게 자, 이렇게 말고 우리가 이제 옥션으로 한가 보죠. 예, 자, 네이버로 해가지고 옥션에서 자, 뭐 옥션, 지마켓, 뭐
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?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당도계 이렇게 한번 치는 거예요. 자, 요거 나와 있네. 어휴, 34만. 이런 거는 살 필요 없습니다. 이제 이거 억수로 비싸네요. 예, 요것도 굉장히 비싸네요. 어휴, 왜 이렇게 비싸? 아, 여기 5만 얼마짜리. 이것도 비쌉니다. 예, 요것도 비싸고. 아, 요 있네요. 28,000원짜리. 요, 중국산. 예, 요거 있네. 28,000원짜리.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당분, 과즙, 굴절, 당도계. 이렇게 되어 있죠. 중국산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요쪽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. 요쪽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, 여기 요, 이제 이 플라스틱 그건데 요거 딱 올려요. 딱 올리고,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재고 싶은 거, 뭐 만약에 이제 무슨 즙 같으면 그거 딱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. 딱 떨어뜨리고, 요 플라스틱 통을 탁 이렇게 덮어요. 예, 덮어가지고, 이제 요쪽에서 눈으로 빛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이렇게 봐요.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파란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제 거기 보면 옆에 10, 12, 13, 14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. 그러면 아, 지금 당도가 얼만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근데 이건 잘 맞냐? 너무 싸가 그러는데 잘 맞습니다. 좀 불편해서 그렇지. 근데 이제 요거 있죠, 요거. 지금 요 보입니까? 볼록한 거. 요게 이제 0점 조정하는 거예요. 0점 조정. 요거 지금 요건데 요거 딱 뚜껑 열면 이제 드라이버를 주거든요.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는데,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남자들 총 쏠 때도 0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. 안 그러면 총이 일로 나오고 일로 나오고 막 이럽니다. 참고로 저는 사격을 무지 잘했습니다. 이 집중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좀 잘 쏩니다. 뭘 해가지고. 자,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군대에서 그 총 조절하듯이 0점 조정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요 드라이버를 하는데 도대체 기준점이 뭐야? 요거 딱 올리가 여기다 맹물을 떨어뜨려요. 맹물을 딱 떨어뜨리고, 맹물이니까 당도가 0이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맹물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드라이버로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0을 맞춰주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이제 0이 딱 돼요. 이 선에서. 이제 그걸 우리는 0점 조정이라고 합니다. 이 설명서가 있어요. 대부분 그 또 설명서가 글자가 무지 작아요. 돋보기 가지고 봐야 됩니다. 이게 완전히. 예, 그래서 조금 그게 불편한데 이제 그걸로 0점 조정을 딱 하고 맹물로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.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헝겊으로 닦아버리고 그 다음에 당도 잴 것 딱딱 재게 되면 확하게 당도가 나옵니다. 예,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. 예, 이제 그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 나 잘 모르겠다. 그럼 요 전화 걸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내 달라. 돈 보내 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자.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? 예. 이 12,000원짜리도 있네. 12,000원. 이것도 잘 됩니다. 이것도 잘 되고 12,000원짜리 요거는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. 예, 이건 국산이에요. 예, 국산인데 카스 저울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이거 저희들이 이거 좀 쓰고 있습니다. 하는데 이거는 20만 원. 이제 국산은 전부 이제 20만 원대 넘습니다. 여기에 이거는 57,000원. 아까는 12,000원. 57,000원짜리나 12,000원짜리나 그게 그겁니다. 뭐 이제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. 예, 자. 여기 이제 저당형이라는 거는 이제 0에서 32%.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24브릭스까지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. 이제 60브릭스나 뭐 이런 거는 이제 60% 이런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 측정이 안 된다. 뭐 이제 이 말이죠. 예, 여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걸로 해가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. 예, 자. 이제 알코올 농도계 같은 경우에는 당금술은 알코올 측정이 잘 안 됩니다. 이걸 정류를 해야 돼요. 예, 맑게. 이거는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은 뭐 측정이 잘 되죠. 자,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데서 이제 당도계 해서 치면 됩니다. 그럼 그 당도계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1대1로 담은 거를 이제 식초를 담고 싶으면 옆에 병에다가 그걸 떠요. 이제 떠가지고 이제 물을
이제 자꾸 넣어요. 넣어가지고 이렇게 식혀가지고 당을 잽니다. 그러면 30브릭스네. 물 조금 더 넣고. 그래, 24브릭스 될 때까지 맞춰주는 거예요.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고기에 딱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 유원플러스균을 넣는 거죠. 넣어가지고 이제 식초로, 처음에는 이제 술이 되는 거죠. 술 되고, 그 다음에 식초가 됩니다. 자, 이제 고 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저희들 영상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1대1로 하는 거 분명히 된다. 되려고 그러면 당도계를 하나 있어야 되고, 너무 비싼 거 하지 말고, 아까 12,000원짜리도 괜찮네요. 그리고 몇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중국산 쓰시는데 단 0점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. 그게 안 되면 이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당도가 안 맞습니다. 대부분 싼거 저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안 맞다, 틀리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, 0점 조정을 안 해서 그래요. 그 이유 말고는 그거 안 맞을 리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국산 20몇만 원짜리는 잘 맞다. 디지털이니까 지가 알아서 다 조정 다 해줍니다. 디지털이니까. 예, 그래서 뭐 물론 비싼 게 좋죠. 예, 비싼 게뭐 편리하고 좋고 뭐 그건 맞는데, 이 당도계 사는데 뭐 20만 원 쓰고 뭐 이거 쓰고 뭐 이래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저기 식초 하나 만들어 먹으려다가 오히려 뭐 재료비가 더 비싸져 버립니다. 예, 그래서 싼거 하나 사놓으면 저거는 뭐 10년 써도 끄떡 없습니다. 저게 아날로그거든요. 예, 10년 써도 뭐 고장나고 자시고 할 것도 전혀 없어요.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